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이 이제 하루 정도 남았는데 어떤 컨텐츠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정말 우리 채널에도 많은 일이 있었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되새김질 해보고자 이렇게 투스타TV 어워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있었던 큰 이슈들을 한번 다시 되새김질 해보는 그런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Let's go. 자, 일단 1월달에는 투스타배가 최초로 개최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250분이 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추억 쌓고 가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정말 재미있는 투스타배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티셔츠 제작업체인 끼리앤코라는 곳에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직접 제작해 주셔가지고 정말 뜻깊은 대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봐도 정말 그때 이 코로나가 없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정말 재밌게 대회를 했었는데 사람 정말 많죠. 와,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1월달은 투스탑의 대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2월달 같은 경우에 한시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한시라는 캐릭터가 작년부터 등장을 했었는데 이때 한시의 첫 대회 그리고 첫 입상 그런 대회가 있었죠. 한시 이때 진짜 좋아했거든요. 지금 여기 어린 친구들이랑 붙을 때 한시가 이 세레모니를 엄청나게 해버려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기뻐하죠. 이미 지금 기뻐하죠. 자, 애들 앞에서 저만큼 세레모니를 해버려가지고 어린 친구가 울어버리죠. 그래가지고 당황한 한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때도 자, 한시 정말 당황해가지고 제 지갑에서 돈 써가지고 애기들 선물 사줬어요. 자, 그리고 3월달에는 열정남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원래 제 채널 구독자였던 친구인데 열정남이라는 캐릭터를 들고 저희 채널에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콘텐츠, 정말 많은 영상 찍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각자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앞길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달에는 드디어 청룡모터라는 모터가 제 손에 들어옵니다. 이거 정말 조회수도 잘 나오고 정말 효자 모터였는데요. 청룡모터, 저것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뽀로로가 아직은 정상인 상태입니다. 색깔도 그대로고 정상인 상태인데 저 청룡모터 때문에 다 부서지면서 흑화 뽀로로로 변신을 하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시속 65km 찍혀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와, 빠르긴 빠르다. 뽀로로 저때 사고 났지. 그래서 흑화 뽀로로가 됩니다. 저거 보고 뽀로로 피라고 막 했었는데 아우, 그때 생각이 막 납니다. 노는 게 XXX 제일 좋아. 자, 그리고 5월달에는 삼국대전, 엄청난 콘텐츠였죠. 삼국대전 1이 시작했습니다. 5월달에 이거 정말 제 머릿속에서 나왔지만 정말 엄청난 콘텐츠였던 것 같아요. 자, 이거 각자 팀투스타 팀원들이 타미야 매장에 가가지고, 타미야 매장이 하필 또 딱 3개가 있어가지고 여기 서면 타미야, 광복 타미야, 동부산 타미야 그렇게 3군데 돌아다니면서 미니카를 배워서 대결하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이게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삼국대전 1 누가 이겼는지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생 목록 보시면은 삼국대전 정주행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정말 재밌는 컨텐츠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때 형광등자라는 어마어마한 캐릭터가 등장하죠. 이게 이병인 선수인데 형광등자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듣고 왔습니다. 아 듣고 왔습니다. 김지훈님의 고수라고 찾아갔는데 전부 김지훈님한테 배워왔다고 해가지고 1mm를 띈 의심이 계속 가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범퍼 끝에서 1mm를 띄우고 붙여라. 네. 김지훈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1mm를 띄우고 안 띄웠을 때가 예. 뱅크에서 끌린 이거 동부산 탑이야 괜찮습니까? 아니 김지훈님 연락 주십시오. 갑자기 김지훈님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졌어. 울지 마시고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전 1mm가 자 여기 예, 예. 울지 마세요. 형이 울면 저도 슬퍼요. 울지 마세요. 타지 생활 힘드시죠? 타지 생활이 원래 힘듭니다. 서울분이 부산에 오셔가지고 김지훈님을 만나서 오늘 샤워하는데 형광등이 나갔어. 형광등이 나갔대요. 자, 자, 예. 아, 자 이게 지금 봐가지고는 그때 그 웃음이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정주행해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아우 그래도 정말 저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웃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낙마고치 사람만 안 그러지 말아줘. 인트로 6월달에는 또 낙마고치라는 엄청난 컨텐츠가 시작되지요. 낙낙이가 이제 미니카 하시는 분들 만나가면서 이기면은 진화를 하고 뭐 지면은 지는 거고 했는데 결국 진화를 못하고 낙마고치 컨텐츠가 끝이 났습니다. 한 번인가 두 번 이겼어. 아 두 번 이겼다. 낙진사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주면서 한 번 그리고 저한테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겼습니다. 참 엄청난 컨텐츠였죠. 자 그리고 6월달에는 형광등자의 극악 미니카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대회에서 20년 전 세계대회에서 1등한 극악 미니카였는데 그걸 이렇게 되살려가지고 2020년에 다시 한번 더 주행을 한번 해볼 수 있었죠. 지금 봐도 정말 빠르긴 합니다. 자 이제 7월달 가보도록 할게요. 자 7월달에는 삼국대전2가 열립니다. 와 이게 지금 보니까 5월달에 하고 바로 7월달에 했네요. 한달 쉬고 와 진짜 고생 많았거든요. 저희 팀원분들이랑 저도 물론 고생이 많았고 같이 촬영 도와주신 분들도 고생이 많았고 정말 고생이 많았던 삼국대전2 이거는 이제 타미야 매장이 아닌 지금 보이시는 영도 경기장, 연산 경기장, 그리고 창원의 CX 경기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미니카를 배워가면서 삼국대전을 했었는데 아 정말 엄청났습니다. 자 그리고 8월 달에는 낙진사, 낙나기한테 진 사람 두 명이 모여서 낙진사 템플 스테이라는 컨텐츠를 진행했었죠. 투스타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섰던 그런 컨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재밌거든요. 근데 조회가 잘 안 나왔어요. 아쉬워요. 자 그리고 8월 달에는 아 꽃사슴이 등장했었죠. 머리 넘기는 거 너무 좋아. 자, 제 친구인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BJ 박현서 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동부산의 형광등자를 찾아가서 미니카를 배우면서 함께 재밌던 시간을 보냈던 추억이 남았네요.
자, 그리고 9월달 같은 경우에 백셀베 미니카 레이싱이 열립니다. 부산 송정에서 열렸었는데 정말 이 대회는 힘들고 그리고 재밌고 그리고 끝까지 조마조마했던 그런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가 이거 대회 직전에 갑자기 심각해져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많이 처음으로 세션별 대회를 도입을 하고 여러가지로 정말 뜻깊은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미니카 대회 최초의 레이싱 모델 캬 투스타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10월달에는 드디어 지하를 벗어나서 지상으로 스튜디오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비 오면은 비가 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2층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유르가 헬창이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트랙 가는 것도 같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줬었죠. 투스타 이사하는데 10월달에는 스튜디오 이사가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11월달에는 무려 10년 만에 극악 미니카 대회가 열린다고 해가지고 저랑 형광등자랑 손잡고 가가지고 같이 대회 참가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엄청난 미니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컨트롤이 하나 둘에 자, 아까 중국산 이름 없는 보트라고 하셨던 갑니다. 와, 지금 봐도 안 보이네요. 이건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와, 초속 20m, 1초에 20m 가는 극악 미니카 대회 11월 달에 큰 이벤트였습니다. 내 이름은 투스타라. 자, 그리고 12월 달에 미니카 사관학교가 사관학교가 시작되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돌아온 유르와 그리고 기타를 가르쳐주러 왔었는데 왜 미니카를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는 기타쌤 두 명이 이제 투스타한테 미니카를 배워간다 그런 컨텐츠인데 너무 힘든 컨텐츠예요.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까먹었으면 까먹었다고 하고 기억나면 기억난다고 하고 제발 좀. 아, 너무 힘든 컨텐츠입니다. 자, 촬영 힘들고 편집 힘들고 조회 안 나오고 정말 기적의 3연타를 하는 컨텐츠 미니카 사관학교가 12월 달에 이벤트. 자, 오늘 이렇게 투스타TV에서 일어났던 1년 동안 일어났던 여러가지 큰 행사, 큰 이벤트, 큰 컨텐츠들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2020년 올해도 투스타TV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2021년 이 망할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조금 더 재밌는 컨텐츠, 조금 더 흥미있는 컨텐츠, 조금 더 신박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보니까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 추억을 만드는 채널이라는 게 장난감, 옛날 장난감을 만드는 콘텐츠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였습니다. 갈게요. 빠이빠이.